오늘 Q&A는 제목이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다녀야만 합니까? 오늘 Q&A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꼭 신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목사에게서 비롯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대언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닌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짓 대언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백성이 또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좋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무언가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 추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메르스 사태, 또 가뭄 사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라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뭐, 누구에게 불평하고, 지금 그래야 될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특히 일단 목사라고 하면,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목사와 우리 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마산에서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산에서 여기로 오려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 적어도 5시간은 차를 타야 되고 뭐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와야 예배를 드리고, 우리 뭐 지금 통영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광양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하루에 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오셔서, 그래서 여기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4시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분 글이, 저희 부부는 얼마 전까지 장로교 고신교단에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산에서 인천까지 출석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여 힘들더라도 행하려 합니다. 혹시 마산이나 그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로 인하여 인천 사랑침례교회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고, 혹시 마산에도 이런 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구만 형제님이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 하게 하면서 마산 옆에 진주에 그런 마음을 가진 몇 가정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부 경남 지역에도 참된 예수님의 신약 교회가 세워지길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덧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뭐라고, 이거 참 어떻게라도 답을 써야 될 텐데 답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인천까지 오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면서 목사로서 좀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하셔서 교제하시고 가능하면 주님의 인도로 진주처럼 마산 지역에도 주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의 성도들이 세워야 되고 이런 성도들의 갈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어저께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에 한 분이 길게 또 마산에 사시는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마산 지역에서 장로교 고신주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결혼 후 집과 가까운 합동주 교단으로 옮겨왔는데 너무나 다른 성경 교리로 성도들 얼검에는 제사장 노릇하는 목회자를 보고 이것저것 바른 교회를 찾던 중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다녔지만 분별 없이 받아들인 지식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인지 충격을 받고 성경에 의한 바른 신학교회가 어디엔가는 있지 않을까 1년 전부터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우리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었습니다. 지금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적인 바른 지역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무쪼록 바른 신자들이, 성경 신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나와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울러 바른 성경 신자로 신학교회를 시작하신 사랑침례교회 여러분들에게 부러움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마산 지역에서 아울러 바른 성경 신자로 신학교회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금 창원 마산에서 가까운 교회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라도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다고 하신 그들이 바로 저의 모습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 교회가 뭐가 더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마산에서 인천까지 여길 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낫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가 너무 없다 보니 지금 이런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중국 소개시켜 드렸죠. 또 설교 시간에 캐나다 소개시켜 드렸죠. 정말 무언가 좀 제대로 좀잘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위해서 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정부에서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84살 되신 어르신이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 교회가 이게 많이 있고, 이게 많이 크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참다운 그런 신약 교회를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목사에 대해서, 제가 뭐 초년 뭐 목사입니다. 얼마 된지 않았어요. 목사 뭐 안수 받고 뭐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답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 장로,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엔 목사, 이와 같은 어떤 직무 수행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그다음에 디도서 1장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사견 없이, 그다음에 어떤 편견 없이 가서 말씀들 그대로 읽어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감독, 그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목사가 같은 한 사람이 수행하는 그와 같은 직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목사의 직무라고 이제 타이핑을 치시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목회자의 그 자격,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오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자도 될 수 있게 이걸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람이 아니고 남자만 되는 겁니다. 남자.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감독은 우리 감리교회 가면 감독 있죠? 목사들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감리사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는 이런 감독.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감독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노회장, 총회장, 그렇죠? 그 다음에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주교. 주교 다 영어로 비숍이에요. 비숍. 여기 나와 있는 게 감독, 주교, 뭐 노회장 이게 다 비숍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감독은 언제나 한 지역을 담임하는 한 지역의 담임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얘기하지, 목사들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목사들을 타고 누르는 이와 같은 감독은 성경에 없는 감독이에요. 그런 모든 감독 체제, 주교 체제, 뭐 노회장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에 만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는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넘어가면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이런 식의 그 이 하부 조직, 군대 체계 같이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교황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밑으로 쫙 내려가는 그와 같은 형식, 이런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는 감독, 뭐 노회장 그러면 밑에 있는 목사들을 타고 누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직무 수행자를 감독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천주교 형태의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독립자치 자유교회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독립자치 자유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 그 목회자를 어떨 땐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장로라도 부르기도 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Q&A 시작하면서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다녀야만 되느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다녀도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디모데, 뭐 사도 요한 등등 한 번도 신학교 같은 거 문턱에도 이제 가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로 되어 있어요. 패스터. 패스터는 양들이 있을 때 그 양들을 초장, 패스추어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푸른 꼴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면 그럼 성경은 양들의 목자,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양들이 있어야 돼요. 따라다니는 그런 양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꼴과 그 다음에 물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면 성경은 분명히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고 좋은 목사들도 있었고 나쁜 목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훌륭한 그런 목사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우리 스펄전 목사님,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목사들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이 영혼 구령을 했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 그렇죠?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20세기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목사를 하나 들라 그러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 거예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를 하다가 그리고 곧바로 목사로 전향을 한 분, 이분도 신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교 문턱에 안 가봐야만 그런 목사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학교를 꼭 가야만 목사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고도 훌륭한 목사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 침례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신학교 다니는 것하고 무관하게 이 따라서 우리를 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목회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럼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이 목사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신학교를 가면 오히려 신학교 간 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신신학이에요. 이 신신학에 문들면은 제일 먼저 학교 가면 배우는 것이 뭐냐?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나와도 지금 어려운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특히 신신학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 같은 신학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교 같은 데는 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해서 종교 통합을 아예 그 교회 이 신학교의 모토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신학교도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성경도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럼 신학은 나쁜 겁니까? 신학은 뭐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학은 원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원래. 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서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영어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기계 뭘 한다고 이걸 전공한 사람도 있고 아 이거 많은데 그 많은 학문 중에 내가 하나님을 평생도록 하나님만 연구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학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을 끼치는 좋은 학문이다. 어쩌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학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한 것 같은 학문이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간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뭐냐? 예일, 하버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운 거냐? 신학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처음에 다 이 학교들은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미국 땅에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유능하고 인품이 좋고 이런 사람은 신학 다닌 사람이 지금 말씀 예일, 하버드, 브라운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닌 사람 다 목사 되는 사람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뭐 총독, 주지사 이런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는 인품이나 학식이나 뭐 이 고상함이나 이런 것에서 일반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매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목사다. 지금부터 2, 300년 전에 미국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이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마귀의 사주로 인본주의 교육 체계가 독일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독일의 그 인본주의 체계가 전 세계 신학교를 장악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 일단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느냐? 보존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줄 수 없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의 말이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그 일을 해서 신학교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4년 동안. 끝난 다음에 또 대학원 하면 또 3년 동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웬만한 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럼 거기 들어간 학생이 4년 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의 특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대로 하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배운 건 그것뿐이 없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계룡산을 가는 거예요. 일단은 능력이라도 받아야지 되지 않겠냐. 예.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렇잖아요.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몸으로 때우는 그렇죠.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 한국의 많은 그러한 그 예, 신학생들이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를 갔을 때 폐해가 뭐냐. 교파마다 교단마다 서로 다른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로교를 가면 칼빈이 본 고 성경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면 감리교의 웨슬리가 봤던 고 신학 체계대로 성경을 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단 신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성결교 해서 나왔다. 그럼 성결교 목사가 되려면 그러면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그거보다 철두철미하게 무장이 돼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앵무새가 돼야만 그래야 성결교에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도 되고 나중에 뭐 교단 총회장도 되고 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것대로 안 하면은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연금이 박탈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교단을 박차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에요. 지금은 은퇴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바로 저희 동네에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정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크게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계시록 이렇게 강의하고 한 거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에요. 한국의 큰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난 한 25년 동안은 이런 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거 그대로 다시 그대로 그 틀대로 그대로 가르쳐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분이 가서 합리화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게 돼서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가르치던 거 하고 여기 딱 들어와서 장로교단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무슨 뭐 하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기가 가르치고 믿고 하던 그런 방식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바뀝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목사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면 미국은 거의 대부분 침례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침례교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침례교는 아니지만 뭐 침례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밥전수 신학대학 같은데 이런데 한국 목사님들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면 다 뭐예요? 거기서 침례를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이고 침례 주는 거 다 매일 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학 매일같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계속 들어요. 근데 문제예요. 졸업만 딱 하고 그러면 뭐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국에 오면 또 뭐예요. 그냥 옛날에 그거 그냥 그대로 돌아가니까 학위만 거기 가서 받아오고 보고 한 것만 다 있지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목사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장로교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운 거 좋은 건 알지만 그건 아니다 하고 여기 와서는 교단에서 자기가 학부 때 배웠던 그와 같은 형태의 이런 신학 또 그와 같은 형태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미국의 펜사콜라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석사를 했습니다. 이 펜사콜라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은
원래 이름이 그냥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예요. 그러니까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대학교예요. 학생이 한 5, 6천 명 돼요. 예, 또 독립 침례교의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독립 침례교의 대학교. 미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많은 성경학교가 있지만, 공공연히 학교에서 정책으로 세워서 오직 킹제임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거를 이렇게 신학교 전체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세상과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킹제임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이 보존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외치는 미국에 그런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런 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학이고, 또이 대학의 그 설립자 되시는 홀튼이라고 하는 그 분의 부인이 이름이 레베카예요. 그래서 레베카 여사가 지은 백화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백화북이 미국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많이 하는데, 이 홈스쿨링의 양대 이 교과서가 있어요. 하나가 밥존스 교과서가 있고 하나가 백화 교과서가 있는데, 백화 교과서가 절반 이상을 팔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홈스쿨링 한다 영어로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마 백화 교재가 뭔가를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 많은 한국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뭐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하시는 분들이 그 펜사콜라 크리스찬 신학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거기 갔거든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칼빈주의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성경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 하나가 킹제임 성경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이두 가지를 학교에서 내내 가르쳐요. 2년이고 3년이고. 그런데 그런 학교 가서, 여기서 믿음이 좋다 그러고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10중 8구가 거기 갔다 오면, 그러면 킹제임 성경을 부인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칼빈주의를 주장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펜사콜라를 버리고 또 현대 신학교로 가서 전환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교를 다녀서 또 펜사콜라 같이 뭐 킹제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인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목사가 되는 거냐? 성경에 가서 보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연구해 볼 때, 목사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에요. calling. calling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나 보다. 아, 누구야? 너 목사하라. 그리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 그거를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니, 내가 목사가 되기를 갈망을 하면 그게 소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 있다는 걸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게 과연 소명을 받은 건가? 아니면 기도원 갔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럽니다 해서 하면 그게 소명이 있는 건가? 소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소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말의 능력과 설교의 능력과 남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과 권면에서 잘못된 데서 올바른 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말, 그 사람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걸 들으면은, 아우, 나도 저 사람하고 좀 같이 한번 교회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 사람 말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따르는 일이 있어야 성경은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목사가 되려면 글을 잘 써서는 목사가 안 돼요. 뭐를 잘해야 돼요? 예, 글을 잘 써서 말로 잘 전달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SNS나 하고 뭐 이거 하는 사람은 암만 글을 잘 써도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목사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쓰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려줘서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Preaching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커멘터리가 있는데 그 커멘터리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설교자에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로고스라 그랬어요. 이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회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일단 자기 숙제를 하고 강단에 선 거라는 거예요. 이 설교 여기 서서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다.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들은 본문 구절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보며 문맥 안에서 그 안에 단어들의 뜻을 찾아내고 그 단어들이 회중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올바른 해석 방법, 올바른 해석 방법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앞뒤 문맥을 따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로고스 자체가 선포가 될 때 그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웅변술이나 어떤 나의 무슨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든 그 예화가 굉장하더라. 그렇죠? 예화가 아니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목사가 아마 인터넷을 달구는 뭐 유명한 그런 목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 교회 성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안 합니다. 아이, 그래,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강해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랬대요. 예. 네. 하나님이 각 자기에게 강해 설교를 하지 마라.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일주일 동안 너 사는 가운데 했던 거 그거 얘기해라. 그거. 그래갖고 사람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백발백중 가짜다. 가짜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열심히 행위를 보이고 사랑을 보였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여기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 목사가 보여준 희생의 정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이 저 목사님 저렇게 고고한 삶을 살고 의사인데 의사를 다 내려놓고 뭐 30억을 갖다 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장애인 뭐 이런 아이들 다 키워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처럼 나도 살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꼬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첫째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하는 그게 첫째 있어야 된다.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에토스는 뭐냐 하면
설교자가 설교자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설교자에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루는 게 거룩한 것들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손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마비시켜갖고서는 설교자가 섰는데 그 설교자가 그 설교자가 아니라 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얘기해도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가 서면 목사 자신 그대로의 모습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 계셔서 필립스 브룩스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러한 경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열차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열차 안내원이 앞으로 5분 있다가 부천역에 도달합니다 하고 안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두어 번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 전하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겠지 하고는 이제는 내일은 아니구나 하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나는 할 일을 했구나 하고 이 자리에 목사가 서서 그냥 말씀을 강연 했습니다. 그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건 알아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설교는 반드시 인격체를 통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된다. 목사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제가 오늘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목사도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 주에는 또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설교라는 자신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은 이래야 된다고 하니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고선 말씀을 전달해야 그래야 듣는 사람에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부족하지만 오늘 전달한 그 말씀이 나의 정신세계가 되도록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야 그래야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꾸밈없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세계 에토스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 그 자신의 그 인격 이것이 그가 전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 세상의 배우들보다 더 못하게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배우들 여러분 한번 가서 오늘 저녁에 뭐 열린음악회고 뭐고 드라마 한번 가서 보시면 다 가짜인데 진짜 이상으로 하죠. 그렇죠. 드라마 할 때 보세요. 울고 뭐 그런 거 보면 야 저건 진짜 실제 저거 일이라도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찌나 실제처럼 하는지 그냥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 다 가짜 하는 거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성공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데 열정이 하나도 없어. 야, 저걸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부실하게 열정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지 미필드라고 하는 장로교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 그랬더니 미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휴미. 아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있으면 물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휴미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믿지 않는데요. 아, 저 사람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잖아요. 그거 들으러 가는 겁니다. 불신자도 그렇죠. 조지 위필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야 저거 진짜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전달한 이것이 내게도 진짜 진리입니다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목사의 설교에서 드러나야 된다. 다시 말해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믿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열정이 안 생겨요? 자기가 설교하는 걸 자기가 믿지 않는데 무슨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설교 백날 해도 그 안에 변화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설교 때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 말씀, 그 다음에 에포스, 설교자, 그 다음에 파토스, 설교자의 열정,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배합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또 성령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이것이 잘 배합이 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저도 이제 한 55세, 만 55세 이제 되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55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분석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일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신 그런 분들의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서 분석을 하면 한국의 일반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로고스가 없어요. 로고스가 없어요. 예. 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요. 왜 그래?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게 없는데 뭐는 있어요. 기도원도 다녀오고 뭐 해갖고 뭐가 있어요. 이 에토스하고 파토스가 있거든요. 뭐 열정적으로 뭐 제가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한거 보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하는 드라마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중앙교회인가 뭐 이런 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연모로 시작하는 이런 교회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 침례교회인데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근데 하석이나 마이크를 들기로 할 때 보면 야 정말 뭔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이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또 대전에도 누구 또 코미디언 하나 있잖아요.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뭔 무슨 말씀 있냐고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그 안에. 파토스니 뭐 이런 에토스니 이런 게 있어갖고 해보려고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게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진흥의 이 교회는 어떤가? 저도 지금까지 짧은 세월이지만 설교를 해왔고 또 다른 분들의 그런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진흥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뭐 킹제임스 성경까지 꼈어요. 이렇게 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를 못할 수 있다. 설교자가 또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라요.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이상하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감화 감동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냥 그가 나와서 설교단에만 쓰면 성도들이 아 오늘도 제대로 살려고 그냥 그런 말씀을 전하겠거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쓰면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아 그럼 오늘은 이런 얘기를 또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제대로 잘 살려고 하겠지 이렇게 타성이 젖어 설교 시간이 성도들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로고스,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교자가 로고스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으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경을 덜 읽고 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에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확신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그걸 하나하나 읽어볼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스타일의 설교는 대개 어떻게 나타나냐? 대개 성경 공부 스타일의 훈계나 설명 설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는 이 설교자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성경 공부 스타일로 이걸 진행을 해갖고는 그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토스와 파토스는 어디서 생기느냐? 설교자가 자기와 회중이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을 공유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17, 18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신학교 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부조리한 삶이 놓여 있고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이러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목회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디 저 위에 고상한 그런 이 천국에서 상대상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생각도 거기만 가 있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한 주간 동안 그렇잖아 이 고생을 하다가 이게 지금 와갖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믿지만 아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장로교 이번 주에도 오는 목사님 유명한 그런 목사님 글을 읽었더니 목회자가 절대 여기 성도들하고 같이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 빨리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목회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삶을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 감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3시 반에 예배 끝나면 빨리 출행량을 쳐야 된다는 거 집으로 빨리 가서 여러분하고는 전혀 사귀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하고 주일에만 탁 나타나야 아 뭔가 신성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그 책을 읽고 야 이분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말씀 딱 전하고는 가서 도망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삶을 나눴잖아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돼서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전혀 지금 다른 사람으로 지금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생각 전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의 이 머릿속에 신학교를 가서 이런 식으로 굳어져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 이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내게 하는 거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토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의 몸에서 생겨나는 열정, 손가락 하나, 무엇 하나로 움직여도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다. 이때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면서 회중은 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성령님의 그와 같은 조명을 받고 이와 같은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좋은 목회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가 목회를 잘 도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목회자의 아내가 아우 저 사람 좀 목사 안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가 저 사람은 목회를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러고 있어서 나도 죽이고 교회 성도들도 죽인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킹잼 성경 쓰는 그런 진영에서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목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임명. 임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안수를 받아야 된다. 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좋아하고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 목사를 임명을 하면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 임명을 받아도 되고 또 다른 교회 목회자나 뭐 여러 사람들을 모셔놓고 공적으로 받아도 되고 그거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다 하나하나 검증해서 이 사람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목회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누가 서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가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교회가 가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 주변이 하나도 없어요. 지식은 많고 사람이 인품도 좋고 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는 안 된다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 대표들이 가서 목회는 안 된다. 다른 걸로 섬기시오 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 로이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의사, 어떤 의사 청년이 와갖고 목회를 한다 그래. 자기가 볼 때 전혀 아닌데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잘못돼갖고 결국은 다시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본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리더들이 아,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부인이 저 사람을 지지하는구나, 아이들이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러한 분별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어요. 부인도 다 서포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도 뭐 교리적으로 다 올바르고. 그런데 지난주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어떤 그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의 책의 제목이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된다. 뭐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저녁 때 좀 시간이 좀 나서 한번 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목사의 아내 얘기는 많지 않고 아, 그 목사 얘기니까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몇 종류를 적어놨더라고요. 다 말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절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첫째, 성도착자는 안 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 자매들을 누구를 이렇게 대하면 성적인 욕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남자들은 말의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누가 알아요 그거? 그럼 목회자의 아내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안 된다. 둘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안 된다. 과거에 앓았거나 지금도 앓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중에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편집증이라는 게 있는데 무언가 하나에 꽂혀갖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을 잘하고 해도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킹잼 성경을 좋아해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앉아서 사는 게 이거 뭐 치국이나 킹잼스 이것만 하면 그거 뭐야 편집증에 걸려있는 거거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기에 미치면 어떻게 되냐. 영어 킹잼 성경으로 원본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되는 아나무인의 소유자는 절대 목회자가 되면 말도 잘하고 뭐가 다 되는데 아나무인의 소유자는 안 된다. 그럼 아나무인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글과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글과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대변하는 거다. 그래서 글과 말이 도저히 이게 일반 사람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글과 말을
특히 요새 뭐 카톡이니 뭐 SNS니 이런데 글을 올려놓는데 보면, 야, 정말 이게 목사일까 할 정도의 글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는 목사 그만둬야 된다. 목사 지금 하고 있어도 목사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품이 바른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목사가 있는 교회가 발전하고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이 나라가 올바로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목회자가 좀 돼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으신 설교와 설교자라는 500페이지 책이 있습니다. 그게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16장 책을 몇 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16장의 책을 17번 강해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목도 설교와 설교자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 신학원을 하는 것 같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와 설교자라고 해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에도 그렇고 여기 오늘 마산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의 여러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하는 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그거거든요. 이제 성경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곳곳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 없이,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사 없이.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그러지, 형제교회니 이런 데 가도 다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모임에 리더가 없는 모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호칭을 목사라고 안 그럴 뿐이지, 그걸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모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정말 특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성경적인 그와 같은 그 이 교육을 받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이 좀 배출이 돼서 곳곳에서 답답함을 그런 호소한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형성하고 그런 데서 양육을 받고 그 양육을 받은 자들이 또 아들, 딸들 낳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흥황하게 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